다시 하나 둘 셋 아살라무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투키입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인연이 있죠. 터키에서 봤죠. 터키에서 그때 터키에서 이제 비행기 다 취소되고 락다운 돼가지고 그 비행기 없어서 막 찾고 있다가 어떻게 연락이 와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또 우연히 같은 비행기였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연이 네. 됐지. 아, 여러분들이 다우드킴 많이 만나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예린이가 조금 이슬람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초대를 했고, 오늘 또 한국인 무슬림들이 오늘 이프타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러면은 얼마나 됐죠? 아, 저는 미국에서 잠깐 살았을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 무슬림이었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이 생기다가 본격적으로 한 건 한 두 달 됐습니다. 좀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없어? 아직 모르는 게 진짜 훨씬 더 많아가지고. 맞다. 그러니까 본투비 무슬림 친구들은 몇 명 있지만 이렇게 개종해서 무슬림이 된 분은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사실 너도 알잖아. 이게 쉽지 않잖아. 너처럼 이제 무슬림 친구들한테 처음에 많이 배웠지. 사실 이게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많이 달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좀 이맘님을 좀 이제 가서 좀 계속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맘님 오시니까 소개해줄게. 이맘님이 꾸란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네. 쿠란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맞아, 사실은. 맞아.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조금씩 말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쿠란. 차다를 할 때구나라고 그렇게 느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라마단 때 금식하면서 좀 확실하게 믿음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이제 한국인 무슬림 중에 이제 카람 형제님 계시는데, 나는 한국인이 무슬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어떤 내가 봤던 무슬림보다 더의 그런 교리를 잘 따르고 실천하고 있더라고. 근데 또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진짜 그래요. 진짜 되게 존경스러운, 내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 보면서 아, 그러면은 나도 이분처럼 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분 이태원에 계신 분인가? 지금 사우디 메디나에서 공부하고 계시지. 대박. 사우디 가고 싶다 했잖아. 맞아. 꼭 갈 거야, 진짜. 사우디에서, 미래에 사우디에서 살고 싶다는. 인샬라. 인샬라. 지금 내가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개종을 진짜 언제 해야 될지가 애매한 느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슬람에서는 그 룰이라던가 해야 되는 프랙티스 같은 게 많잖아. 이제 무슬림이 된 순간부터 그걸 이렇게 지켜가는 게 좋은 선택일지 아니면은 아직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공부를 더 하고 천천히 배워도 되겠다, 뭐 이런 둘 중에 약간 뭔지 이건 나 공감이 가네. 믿음은 생겼는데 아, 내가 잘 아직 몰라.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도 될까? 조금 더 지식을 쌓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되게 오래 하다가 계정을 계속 미루었는데 그때 이제 김문수 형제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우선 믿음이 생겼으면은 계정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을 쌓고 계정을 해도 어차피 사람이 면벽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정하고 나서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계정을 한 후에 차근차근 알아가면은 그걸로서 받는 보상이 더 크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무슬림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많이 알고 믿음도 있는데 무슬림은 개종 안 했어. 그러면 너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치만 너가 잘 모르더라도 일단 개종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때 말 듣고 아, 그러면은 나도 좀 개종하고 나서 차근차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완전 제일 궁금했던 거를 가장 꼭 집어가지고. 역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여자들은 뭐 히잡도 둘러야 되고 그런 약간 조금 더 룰이 더 적용이 조금 많이 되잖아. 그래서 사실 그것도 고민인 게, 왜냐면 내가 아, 나 개종했어 무슬림이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너 왜 히잡 안 써? 약간 이런 이게 바로 오니까. 맞아. 뭔가 아직까지 나 개종했어 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와닿을 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무슬림? 근데 너 왜 안 해? 약간 이게 바로 따라오니까 맞아, 그게 맞아. 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더 미루고 미루는 것 같아, 개종하는 거를.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나도 진짜 공감하는 게, 나도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무슬림을 개종하고 나한테 뭔가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야. 이거 하람이다, 저거 하람이다. 근데 뭐 여자들은 더 심하겠지. 일단 보이는 게 히잡도 있고 이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해, 말하기가. 왜냐면은 이게 어려워. 왜냐면은 한국인이 우리는 2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이 문화에 익숙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싸워왔던 거를 한순간에 180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맞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개종을 하고 믿음이 있고 조금 조금씩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으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 히잡이 사실 권장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히잡이 권장이 아니고 의무야. 아 진짜? 어. 근데 그럼에도 안 쓴 사람이 많잖아. 안 쓴 사람 많으니까 우리가 안 써도 되나 싶잖아. 맞아, 맞아. 근데 왜 안 쓰냐면은 이건 약간 룰은 룰이지만 시트벨트 같은 거야. 안전벨트. 그러니까 안전벨트 룰이잖아. 근데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룰이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걸 안 지켰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은 이거는 너 하나님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차근차근 바꿔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나의 믿음은 어차피 내 거거든. 맞아, 나랑 맞아, 맞아. 하나님과의 믿음은 오롯이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막 생설수설인데? 아니 근데 진짜 완전 도움 많이 됐어. 왜냐하면 다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무슬림인 맞아, 맞아. 사람들이 보통 조언을 주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힘든 건지 잘 그치, 몰라 그치. 하시니까 맞아,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딱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나도 너가 하는 고민을 아직까지 나도 하고 있는 고민이 많아. 왜냐면은 나도 아직 많이 모르고 배우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 그리고 쿠란 그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어차피 이게 되게 긴 그 레이스거든. 당장 내일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금 조금씩 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보상을 받는 거니까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게 좀 배워나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왜냐 안 그러면 지치거든. 처음부터 내가 막 맞아, 맞아. 무슬림이야. 아 나 고기도 안 먹을 막 돼지고기 술 다 끊고 친구 다 끊고 남자 안 만날 거고 히잡 쓸 거고 나 완전 무슬림 될 거야. 그러면은 지쳐. 맞아 진짜 그래. 맞아. 약간 좀 약간 지쳤어.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한국인이 무슬림이 되면은 사실 걱정이 되게 많잖아. 맞아. 남들이 날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무슬림이 된다는 거는 또 가족이 된다는 의미거든. 다 우리 브라더 시스터 하잖아. 내가 무슬림이 되면은 뭐 읽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대신에 얻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이 너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빅 패밀리. 빅 패밀리. 그럼 화이팅. 인샬라. 감사합니다. 인샬라. 네,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슈크란. 슈크란. 안녕. 안녕. 이프타르 하러 고! 갑시다. 고고.